네, 2022년 3월 22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의 조리돌림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번 대선에 패배한 것을 역전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3월 7일 대선은 끝났지만 여전히 대선은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듯합니다. 3월 21일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협조적이었는데 한나절 만에 입장을 바꿔버렸었죠. 네. 어제 예비비 지출 안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얘기가 좀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고시를 하고 국방부에 근무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현재의 박재민 차관, 국방부 차관, 그리고 현재의 국방부 정책실장인 투스타 출신의 김만기 씨가 안보 공백,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면 안보 공백 염려가 있다라고 청와대 안보실에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보도가 나왔는데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박재민 씨 누군가 찾아봤습니다. 부산 출생입니다. 서울 영동고등학교 나오고 서강대 정외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를 했고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학 석사를 밟았고 그러나 군대는 가지 않았습니다. 고시에 붙자마자 행정고시에 붙자마자 국방부에 쭉 근무를 92년부터 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통일 외교 안보 정책실에 청와대 거기에 행정관으로 근무했고요. 그 나머지 기간은 계속 국방부에서만 있어온 관료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략자원관리실장 됐다가 차관으로 됐습니다. 국방부 문관 출신으로는 최초의 차관이 된 사람입니다. 김만기 정책실장, 육사 43기, 65년생쯤 되겠네요. 광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51사단장 직무대리를 하다가 소장으로 진급해서 육군보병학교장, 육군교육사 교리발전부장, 네, 교리발전부장 가면은 거의 이제 퇴역하는 자리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국방부 정책실장이라는 요직으로 왔네요. 저는 뭔지 딱 잡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국가안보실에 지금 이사를 하게 되면 안보에 공백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서 청와대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얘기는 금방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바뀐 다음에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규백 의원이 개미도 오장육부가 있고 하마도 오장육부가 있는데 25%를 떼어놓고 75%로 근무하라는 얘기냐, 이사를 가게 되면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박정환 합참 차장입니다. 현 합참의 현행작전 군비태세만큼은 제한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욱 장관은 국방부 이전에 두 달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죠. 합참은 전투태세에는 문제가 없다, 이사를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은 50일은 안 되고 두 달 걸린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방사포 썼을 때 방사포는 9.19 합의 위반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군사 합의 위반 맞느냐 그랬더니 서욱 장관은 아니다. 이 군사 합의에 따르면은 북쪽에 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대동강이 있죠. 대동강 서쪽에 있는 섬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양 서쪽에 있는. 우리 서울 서쪽에 강화도가 있듯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초도에서부터 우리는 저기 당진에 가면은 당진의 서쪽으로 가면 덕적도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북쪽에. 그 양쪽에서 초도에서부터 이 덕적도 사이에는 서로 사격과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게 합의인데
이번에 북한이 쏜 거는 이 구역 바깥이다. 이렇게 보고해서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 저는 이런 걸 문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민주당이 서욱 장관을 내세워서 윤석열 당선인을 살짝 조롱하는구나. 조롱으로 나오고 있다. 근데 뭐, 눈에 띄기는 절대로 안 하죠. 근데 그런 모드를 깔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뭐 헛소리 해?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또 이런 문답도 있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 그 그림 켜놓고 여기에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에 통로가 있다. 본인은 가보지도 않는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지하에서 NSC 열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지적하면서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내에 지하 벙커가 있느냐라고 질의하니까 서 장관이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다. 라고 운을 띄운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김 의원이 지하 벙커가 있냐고요라고 물으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김 의원이 지하 통로 있느냐고 물으니까 의원님 그런 말씀은 비공개로 하시거나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서 장관을 향해 지금 하신 게 적절한 답변입니다. 법 때문에, 보안 때문에, 안보 때문에 그런 걸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맞죠. 이 벙커가 있다는 거는 보안 사항이죠. 보안 사항이죠. 근데 보안 사항 어긴 건 누가 더 많이 어겼나요? 그리고 이 벙커가 있다는 거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는 지금 뭐 카톡에 도는 거 보게 되면은 청와대 내부 벙커가 뭐 간첩들에게 다 알려주고 중국에 알려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돌아서 청와대를 옮겨야 된다. 극렬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도 아주 오랜 옛날이지만 6번에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6번이 지금 이제 국방부 자리인데 6번사 자리죠. 육군본부 사령. 거기 제대한 군인들이 하도 많고 거쳐간 사람이 많아서 거기 벙커는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알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벙커가 있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갖고 서 장관이 이렇게 버벅버벅한 거는 우리 윤 당선인 조롱하기죠. 그 국가 비밀을 하느냐. 아주 슬쩍슬쩍 친 겁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냐. 취임 후에도 통일청에서 집무를 하겠다는데 청와대 안 들어가고 아현실색할 수, 않을 수 없다. 때로는 접어주는 것도 지도자의 미덕이다. 그 대상이 국민의 여론일 때는 경청하는 게 지도자의 의무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대놓고 윤 당선인을 면박을 쳤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궤변이거나 고집에 불과하다. 툭툭 칩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졌겠죠. 사전투표에서는 지금 다시 정리를 하니까 9%를 이기고 본선거에서 8.8%를 졌는데 본선거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0.8%, 0.73%포인트 윤석열 씨가 이겼습니다. 아주 근소한 거죠. 네. 본투표가 낮았으면 끝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국회는 다수당이니까 지방선거에서 이기면은 뭐 윤석열 당선인 힘 못쓰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슬슬 윤석열 당선인 조급하게 한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처음부터 반대였고 아마추어 대통령이란 말을 제가 제일 먼저 썼고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저 같은 보수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랬잖아요. 할수 없이 윤석열 씨 도와주자, 본인이 안 가겠다는데 맞춰주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그런 와중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입니다. 군통수권이 그의 본연의 임무예요. 국민의 대표가 군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 대통령이 군을 이끄는 겁니다. 근데 싸움은 군인들이 하니까 제복 입은 군인들이 합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안전한 주위에서 합니다. 땅속 지하 벙커에서 합니다. 용산에 있는 지하 벙커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만들어 놓은 가장 완벽한 벙커는 관악산에 있습니다. 수방사 자리, 남태령. 그 속에서 핵전쟁도 견딜 수 있다는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전쟁이 나면 대통령, 국방장관,
3부 요인, 3부 요인까지 몰라도 우리 국가 지도부가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들어가는 데가 있죠. 어디였더라? 갑자기 무슨 철봉각인가 뭐 그럴 겁니다. 네.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연합사는 청계산에 탱고 벙커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 서울이 위태로워지거나 그러면은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계병대에 또 그런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우세하면은 대통령이 그 벙커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 나와 있는 곳이 서울에서는 청와대가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급하면은 청와대 지하로만 가는 거고요. 그리고 국방부도 굳이 지하에 있을 필요 없으니 그런 필요하면 나오는 게 지금 용산 합참인 겁니다. 그두 개를 듀얼로 해놓는 거고 계룡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룡대에도 지하 벙커가 있고 대통령이나 그 지도부가 나오게 되면 지도부는 각군 본부에 가면 되고 대통령은 거기에 제3문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별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제2 청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 청와대하고 합참 국방부를 따로 띄워놓느냐 합쳐놓느냐는 하기 나름이니까 옮겨도 됩니다. 그리고 합참은 남태령에 있는 관악산에 지상기지로 갔다가 필요하면 벙커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가장 좋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겨우 이제 해답을 찾은 거죠. 처음엔 이것도 아니었다가 막 무조건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찾아낸 건데 군인들이 찾아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권성동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경향신문 박선인 기자가 컬럼을 쓴게큰 도움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미디어 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방부로 청와대 옮기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58.1%가 반대다. 찬성은 33.1%다. 거의 6대 4의 비율입니다. 6대 4가 넘죠. 6대 3에 가까운데 6.5대 3.5라 그럴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5.1%는 청와대 옮기지 마라. 국힘당 지지자 중에서는 25.4%가 옮기지 마라.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주 전적으로 옮기지 말라고 국힘당 지지자들은 상당수가 옮겨라 이런 겁니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노인들만 옮기는 거에 찬성이고 그 나머지 세대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허위다, 멍터리다, 뭐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이걸 사실로 본다면 옮기는 거에 대해서 국민 다수는 반대입니다. 이런 결과가 딱 있으니까 바로 민주당에서는 이 이전을 거론한 윤석열 조롱하기로 나가서 이번 망신주기 하게 되면 인기 뚝뚝 떨어지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은 60에서 70% 가야 되는데 52%밖에 안 되고 당 지지율은 오히려 민주당이 0. 몇 퍼센트 앞서 있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조리돌림 하는 거죠. 망신 주는 거죠. 근데 윤 당선인은 옮긴다는 것도 너무 서두른 거였는데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20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는 걸잘 알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난 것이 더러 어려워질다. 여론조사를 해서 따르기보다는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면서 안 들어가겠다는 걸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 못 들어간다면 통일동에서 그냥 일하겠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 국방부로 옮겨가겠다. 뭐 그렇게 밝혔죠. 그러면 뭐 그거를 지금 와서 번복하게 되면 또 놀림을 당하고 그걸 무릅쓰고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일동에 머물다가 국방부를 비워주면 그때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걸 하겠죠. 이것이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패하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국회는 여전히 180석이 압도적인,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지방선거에서 지금 윤 당선인은 이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작금의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근데 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딱딱 잡아주고 너무 확실하게 말하지 마시고 직접 발표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예스 하고 전달만 해주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는 장재원 씨하고 권선동 씨, 장재원이라는 사람을 썼을 때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또 그 용도가 다하면은 또 폐기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장재원 비서실장이 그 인수위 명단이 다 언론에 유출됐다고 화를 내고 이제 누가 유출했는지 잡겠다 하고 군기 잡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니죠. 제가 참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또 권성동 씨도 광화문하고 용산이 헷갈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해버렸잖아요. 박선진 기사의 글을 보고 용산으로 했다, 뒤늦게. 뭐, 막 엉켜버린 거죠. 각자 따로는. 그럼 저는 다 이분들이 국힘당 사람들인데, 국힘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대통령 측근에, 당선인 측근에 모였고 힘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못나가지고 대통령 후보도 스스로 내지 못했고, 외부에 영입했고, 그 국민들이 보수 진영 사람들이 악착같이 해서 간신히 유정렬을 이기게 해줬잖아요. 근데 힘은 정작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게 국힘당 당녀들인데 그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어요.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당선인이 이런 미스를 할 때 잡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 인수위를 쭉 구성한 걸 보게 되면 학자 위주로 주로 돼 있고 학자 위주로는 뭐 그렇게 돼 있으면 관료들이 이 경험 많은 관료들이 필요하거든요. 백전노자들. 근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게 국방이 외교랑 연결되고 경제랑 연결되고 다 연결되고 또 원자력도 국방과 연결이 되고 외교가 연결이 되고 산업과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인수위 명단이 센 것도 문제긴 문제지만 뭐 결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은 각 부처에서 인수위원, 실무위원 상대로 로비를 해서 앞으로 개혁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개혁이 지금 어려워진 거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워져 버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인수위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딱 청와대 이전을 한다 그럴 때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 대통령도 초임이잖아요. 잘 모르니까. 당선인도 그걸 잡아줬는데 못 잡아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한 이 참모들은 그대로 있고 뭐 명단 누설 갖고 이렇게 군기 잡고 들어가면 좀 우스워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쯤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씨가 지방 가고 막 그때 그 선거 대책 본부를 한번 재정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병준 씨도 나가게 하고 김한길 씨도 나가게 하고 김종인 씨도 나가게 하면서 그리고 간신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이제 그럭저럭 끌고 왔는데 지금쯤 한번 인수위를 정리하고 이미 엎질러준 물 당선인은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그랬으니까 통일동으로 그냥 가겠죠. 그 틀 안에서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잡아야 됩니다. 최소한 5대2, 5대5 승부라도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에서. 그래야 뭐가 하죠. 6대4로만 져도 힘듭니다. 지난 선거에 비해서 많이 따라간 거지만 힘듭니다. 5대5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론조사가 엉터리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앞두고도 이렇게 간신히 이길 줄 몰랐죠. 압승할 줄 알고 있다가 여론조사 믿었다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어? 여론조사 점점 줄어드는데 그걸 안 보고 있다가 여론조사 잘 보시고요.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모든 상황은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인이 판을 벌였으니까. 방법은 원로들의 말을 듣고 그럼 그분들이 지지해 주거든요. 좀 더 얘기를 더 많이 듣고 하십시오. 막 덜렁덜렁 하지 마시고. 이미 몇몇 원로들이 김종인 씨를 비롯한 몇몇 원로들이 이제 지지율 떨어져서 아니 이 사태 벌어지기 전에 한번 혼이 날 거예요. 그래야 할 겁니다. 그랬는데 이미 벌어졌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아차하는 걸 본인이 인정하시고 아차 보고서를 자꾸 써야 됩니다. 내가 뭘 때 실수를 반복하는가. 피해가야죠. 그래서 고쳐가면서 역전의 발판을 잡아야죠. 지금 천만다행인 거는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윤석열 지지 화환이 지난번 대검 청사 둘러싼 것처럼 쌓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전 비용을 국민성금으로 하자고 모금도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이 되겠죠. 이런 지지를 하나씩 쌓아가시면서
통일동에 머물면서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차라리 문재인한테 지는 모습을 보여라. 탄압받는 모습 보여라. 그래서 기회를 잡으라 이겁니다. 이 보수가 무너지면 다시 386들이 득세해서 진짜 나락골을 우크라이나나 심하면은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베네수엘라 골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매우 어려운 시절을 지내다가 일개 검사로서 어느 날 갑자기 다섯 단계를 뛰어 총장이 됐고 어느 날 갑자기 네 단계를 뛰어서 대통령이 당선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승승장구했어요. 윤석열 추윤 배틀, 박범계와의 배틀, 뭐 수탄 싸움, 홍준표와의 갈등 다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과의 갈등입니다. 대통령 이재명과의 갈등도 이겨냈고. 근데 문재인하고 갈등해서 지면은 다 지는 겁니다. 결승에서 지면은 그건 꼴찌입니다. 결승에 올라간 사람은 이겨야 됩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5-5 이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쪽 세력들은 조롱, 조리돌림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국힘당 세력에 둘러싸인 윤석열 당선인은 판단 미스를 하고 있고 국힘당 사람들은 자기 책임 없이 권세만 누리려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문윤 배틀에 치열하게 대처하십시오. 겁쟁이 문재인이 저렇게 나온 데는 그 뒤에 엄청난 정치적 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디더라도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차범원이 다시 재점검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윤석열 씨한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